돈을 벌어다 주는 광고는 이렇게 광고를 기획하고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 심사 단계부터 타겟 광고를 기획합니다. 굿케이스의 메이커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피디님, 심사 시작되었고 소재 기획 10개 미리 잡아두었는데 한번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심사가 들어가는 시점 혹은 스토리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광고 소재를 본인의 리워드의 어떤 포인트 유형화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지 오픈 예정을 개시하자마자 동시에 광고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픈 예정 본 펀딩 4주에서 6주 안에 가치 유저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스타트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굿케이스의 두 번째 는 가치 유저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 유저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캠페인 환경을 구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머신러닝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기간은 최대한 통으로 오픈 예정 전체 기간, 본 펀딩 전체 기간, 그리고 일 예산 최소 10만 원 이상을 확보하셔서 머신러닝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수준의 환경을 구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캠페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최적화 시간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즉, 전환값 50건 이상이 달성된 것, 저희 비즈센터에서 석세스라는 머신러닝 진척도 표기가 보실 수 있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최적화가 완료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효율을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예정 기간 동안 광고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신 메이커님들은 본 펀딩 광고 성과에도 의심 없이 예산을 투자해 주십니다. 오픈 예정과 마찬가지로 본 펀딩 기간 때도 충분한 기간과 범위 확보를 세팅을 합니다. 본 펀딩 전체 기간을 잡고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역시나 일 예산 10만 원 이상의 노출 범위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캠페인이 효율이 괜찮다면 증액을 하거나 2차 캠페인을 확장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드 케이스와 굿 케이스를 나눠서 돈만 쓰는 광고, 돈을 버는 광고를 조금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실 때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담당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 과정들을 적용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다더스라는 메이커님의 리드볼트 캐리어 프로젝트였는데요. 5.2억 정도를 달성했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의 광고 운영 과정을 한번 시나리오처럼 쭉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메이커님은 이 굿케이스의 예시처럼 첫 번째 심사 시점부터 캐리어의 후킹 포인트를 구분하여 광고 소재를 잡아주셨었습니다. 캐리어가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리드볼트가 처음으로 밀었던 10년 AS라는 서비스, 그리고 와디즈 단독 가격 혜택, 이렇게 디자인 강조형, 서비스 강조형, 가격 강조형으로 포인트를 구분하여 소재를 유형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광고 성과에 따른 소재 노출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이게 호킹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고객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다른 포인트를 내세울 수 있는 준비성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광고 운영 기간 안에 고성과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오픈 예정을 공개하자마자 광고 캠페인을 세팅하여 초반 유저 반응을 부스팅을 합니다. 메이커님의 오픈 예정 기간을 통으로 설정을 하여 전체 기간을 잡고 일 예산 약 최소 21만 원 수준의 머신러닝이 충분히 노출될 범위를 제공하여 캠페인을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캠페인의 광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CTR 4% 이상, CPA 1,400원대, CBR 29%까지 보였는데요. 이렇게 캠페인일의 효율이 좋게 나오는 경우 메이커님들은 보통 통으로 증액을 하시죠. 근데 제가 아까 머신러닝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페인 1에선 전체 예산의 한 20% 수준에서만 증액을 해놓고 그래서 캠페인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이 캠페인 1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소재와 비슷한 결들로 소재를 다시 뽑아서 캠페인 2를 추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2를 세팅하는 것도 또한 충분한 광고 기간과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캠페인 1, 캠페인 2 모두 매우 성공적인 CPA를 보여주었습니다. 캠페인 1의 CPA 1,445원, 캠페인 2도 CPA 1,664원.
그래서 객단가는 한 13만 원 정도였는데요. 머신러닝에 타격을 줄 만한 행동들을 덜 하니 증액 이후에도 광고 효율이 쉽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펀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펀딩 전체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예산 세팅을 했고 결과적으로 펀딩 알림 신청 기간 동안 6천 명에 가까운 알림 신청자 수 확보, 펀딩 첫날 2.7억 돌파, 5.2억으로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감을 했습니다.